네, 이어서 증권사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무난하고 또 클라우드 사업부는 괜찮았었는데 나머지가 조금은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밸류업 기대감을 가져가자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통신회사 KT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B2B 시장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CJ ENM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광고와 홈쇼핑의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드라마와 음반도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장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수지 캐스터 세 가지 기업들의 얘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3분기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2조 원, 그리고 2,34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PER 13배까지 하락했는데요. 펀더멘털 관점에선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지만 SI와 ITO 등 기존의 사업들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된 점도 단기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5조 원을 육박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두면서 매수를 고민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 매수를 밝혔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국내 IT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전방 시장 확대라는 명확한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실적만큼 주가가 따라오지 못했던 삼성 SDS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로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종가는 14만 9,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KT에 대한 DB 금융투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3분기 실적이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액은 6조 7,589억 원, 영업이익은 4,621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5G 가입자 전환 비중이 76% 수준으로서 추정되고 있고, 로밍 수익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무선 매출은 양호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룹사 이익은 콘텐츠 자회사의 상각비 부담과 함께 클라우드의 높은 기저 부담으로 감소를 예상했는데요. 4분기에도 저수익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연결 매출액의 성장률을 낮추나 이익 개선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향후 5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한국형 클라우드 및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면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실적 전망치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 매수 의견도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KT인데요. DB 금융투자의 또 리포트가 오늘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점은 4만 2,400원을 경신을 했고요. 어제 종가 4만 900원에 마감한 KT입니다. 다음은 CJ ENM에 대한 분석,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인데요. 매출액은 1조 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6억 원으로 전망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보다는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기 실적 개선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TV 광고 부수기에도 불구하고 TV 매출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제작비 우려가 있었지만 해외 판매로 상쇄를 했고 가입자 증가와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했는데요. 분기 실적 개선은 4분기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고와 홈쇼핑 성수기 효과에 더해서 피프스 시즌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음악 부문 역시 일본의 보이그룹 라인업의 음반 발매와 역시 투어까지 수익성 개선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올해 턴어라운드는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여력이 남아있다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CJ ENM의 주가 흐름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종가는 63,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모닝 리포트 지켜봤습니다.